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 파트 확인. 자, 정면에 스케치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직사각형 그려주시는데요. 직사각형 가로치수는 50, 세로치수는 20 정도 주세요. 가로치수는 50, 세로치수는 20. 우선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피처에 가시게 되면 솔리드, 그러니까 돌출 보스, 그 다음에 회전 보스 두 가지가 있죠. 거기 회전 보스 눌러주시면 되겠고, 얘는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옵션 창에 이제 회전축 모양이 있는데, 중심축. 얘는 이제 이 선을 찍어주자는 거예요, 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돌릴 것이냐. 우리 밑에 있는 수평선 있죠? 얘는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은 원 기둥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피처 편집 가세요. 회전의 피처 편집. 얘는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얘는 이제 각도 있죠, 각도. 여기 현재 360도 잡혔는데, 얘를 270도로 바꿔보세요, 270. 각도를 360에 270으로 바꿔보시고, 그러면 이게 4분의 1만큼 날아가죠?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회전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처 편집. 그 다음 이번엔 180도로 바꿔서 180도 하고 또 확인. 그러면 여기 반만 나오죠, 모델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도까지 집어넣으시면은 이렇게 4분의 1까지만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을 주면서 모델링 그 형상을 이제 또 달리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피처 편집 가셔가지고 이번에 방향 2라고 써있는 거, 방향 2. 방향 2를 체크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180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양방향으로 회전이 돼요. 한쪽 방향은 90도, 반대쪽은 180도. 그런 식으로 또 모델링 작업이 됩니다. 요게 이제 회전 기능. 또 다 하셨으면은요, 회전 삭제하세요. 회전 삭제. 스케치만 남겨놓으시고. 컨트롤 8번. 이렇게 또 만들어주십니다. 자, 다시 여기 스케치 1이 있죠. 스케치 1, 스케치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화면 띄워주시고. 자, 선을 하나 그리세요. 여기 밑에다가. 여기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간격은 한 20mm만큼 띄워주시고. 그 요 선은 중심선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종료 하시고요. 다시 회전 보스 누르시면 돼요. 자, 우선 이 지금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직사각형 우선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바로 잡히네요. 이렇게 중심축을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 잡혀요. 그래서 현재 이 중심축은 여기 잡힌 겁니다. 지금 색깔이 달리 보이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이제 구멍 뚫린 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 뚫린 축까지. 자, 끝나셨으면 다시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 파트 확인 누르신 다음에 하나만 더 테스트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 정면 스키 잡아주시고요. 원을 하나 그리세요.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은 108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수직선을 길게 그리시고, 우선 중심선 그릴까요? 자, 중심선 그려놓고 4번 점을 이용해서 중심선 하나 그려놓으시고, 두 개 그리세요. 이렇게 십자선으로 해서. 4번 점을 이용하셔서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소 오프셋 가셔가지고 간격을 띄우는데, 간격은 한 5mm 정도 띄울게요. 그래서 간격을 5로 해가지고 이 선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위로 하나, 윗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5mm 간격 띄워주세요. 불편하시면 선 그리셔도 돼요, 5mm 간격으로. 그 다음에 트림을 잘라버리시면 이렇게만 남겠죠. 이렇게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돼요. 부채꼴 모양이죠?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셋 한번 더 하세요. 옵셋은 3mm 정도 할까요? 3mm 정도 해서 이 원호를 안쪽으로 반대 방향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쪽으로도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3mm 두께로. 그리고 여기 선들 많이 삐져나와 있는데 선들 다 제거해 주시고. 많이 삐져나왔네. 그리고 요 안쪽 이 선들 지웁니다. 이제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현재 보이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 도면이 없기 때문에 요 제가 그리는 거 보고 참고해서 그리세요. 스케 종료 하시고요. 스케 종료. 그 다음 회전 보스 눌러주시고. 자, 우선 축은 여기 중심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 선택해 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 수평선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피처 편집 가셔가지고 중심축을 이번에 요 수직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그래서 회전축은요 다양하게, 회전 기능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중심축을 어떻게 만들었다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스케치 편집 가셔가지고 컨트롤 8번 여기 혹시 선들 삐져나오는지 확인 좀 하세요. 여기 선들 네, 스케치 편집 가셔가지고 선도 혹시 삐져나온 게 있는지 체크 좀 하세요. 선이 있으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응용 버전이에요. 회전 기능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자, 정면이든 윗면이든 뭐 어느 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회전 기능이기 때문에 편한데 잡아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우선 중심선을 그리세요. 반띵. 그래서 수평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반띵으로.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거리값이 있죠? 전체 거리값이 95. 95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수직선, 그 다음 수평선, 그 다음에 대각선, 그 다음에 또 수직선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치수 기입할 때는요 우리 전에 해봐도 알겠지만 여기 수평선 찍고요. 수평선을 찍고 중심선을 찍은 다음에 얘를 밑에 내리면 직경값 기입이 돼요. 직경. 직경 27. 우리 시선반에 X값을 직경값을 입력하듯이 얘를 직경값 입력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그 다음에 거리. 자, 거리 할 때는 ESC 누르고 다시 진행 치수 눌러주시고 거리가 얼마냐면 85죠? 85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 각도는 23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23 나누기 2 그러면 11.5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각도 어디죠? 요 선하고 대각선 중심선하고 대각선 찍으신 다음에 23의 반띵 11.5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끝나신 분들은 필렛 우선 오른쪽에 필렛 알값이 얼마냐면 5죠 그 대각선하고 여기 수직선 찍으셔가지고 필렛 주시고 5mm 그 다음에 반대쪽은 C2죠 그 스케치 못따기 가셔가지고 거리가 2mm로 해서 여기 못따기 C1이군요 C1로 해가지고 왼쪽에 못따기 주시면 돼요. 그 스케치가 완료되시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자, 지금 스케치가 열린 상태라고 뜨죠? 그리고 알람 뜨면 무시하시고 확인. 그러면 중심축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요, 자동으로. 내가 축을 이렇게 변환시키지 않는